피오 씨한테 먼저 질문드릴게요. 요즘에 신서유기로 주화를 책임지시고 이제 승호급으로 또 협회까지 책임지게 되셨는데 좀 큰 사랑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감 남다를 것 같아서 소감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번 작품에서 좀 어떤 모습 보여주실지도 예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포인 씨는 또 역시 동상의 몸으로 이제 좀 사랑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많이 좀 어필을 하셨는데 사랑 받고 계시잖아요. 소감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고 여기 보니까 프레스포스에는 제대로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떤 모습 좀 보여주실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금 너무 감사 이렇게 또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주말과 수목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예능으로도 좋아해 주시고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이제 또 제가 연극 무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드라마는 많이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려서 설레주고 또 피우라는 애가 본명이 표지훈이고 저렇게 연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좀 예쁘게 계속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상이몽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의지가 산산조각났죠. 근데 그런 모습을 너무 또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안 옮겨드릴까요? 걱정은 많이 했는데 많이 감싸주시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산 같은 모습을 더 이렇게 공감하셔서 예전에는 예전보다 저희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게 너무 행복하고요. 한재경이라는 인물은 윤유정이라는 친구의 친한 언니이자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그때는 엄마 같은, 언니 같은 그리고 이제 소속사의 매니저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시크하고 누구도 하고 제가 항상 했던 여러분들이 친밀한 그런 캐릭터인 것 같고요. 조금 예전과 다른 게 있다면 유일하게 이번 드라마에는 멜로가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은혜 씨랑 처음에 이제 살면서 처음 뵀어요, 이 작품을 통해서. 근데 저도 되게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인데 은혜 씨가 저 적극적으로 너무 잘 다가와줘서 촬영하는 게 너무 즐겁게 정말 언니처럼 엄마처럼 이런 모습으로 은혜 씨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